자, 유리님, 저번 영상 때 3, 4등급 할인이 되고 나중에 건강 받아서 좋으면 할인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나쁘면 더 떨어지나요? 아니요, 여기 보시면 일단은 3, 4등급 받았어요. 예, 3, 4등급 받았는데 나중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1, 2등급 나왔다. 그러면은 35%니까 최대 갭이 몇 프로죠? 20%잖아요. 20% 할인을 더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. 나중에 더안 좋아졌다. 뭐 비만이든 뭐 보험청구든 중대질병이 많이 걸렸다.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할증이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 가입했던 요 처음 그대로 보험료로 유지를 해준다.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나중에 등급을 한번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위례대장님, 전체적으로 영상 잘 시청했는데요. 보호막님 보시기에 저번 MG 때부터 보험 인생에 이런 상품 처음 봤다고 하는데, 하나 손해보험 2번보다 MG 보험 더 좋은다고 생각하십니까?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 뭐 어차피 지나간 건데 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? 근데 저는 M사보다는 이 엣지 손해보험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? 그 M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엣지 손해보험보다 좀 소형 회사긴 하고, 또 지금 유병자 고지사항인데, 일단은 그 보험료가 일반 표준체로 가입이 되잖아요. 근데 이 엣지손해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있던 2년치 내용을 싹다 긁어와서 또 하나는 14개월 이내에 병원에 가서 외래 기록지, 그 다음에 약 처방받는 거다 기록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다 알아요. 엣지손해보험이.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좋고, 아, 정말 35% 1등급, 2등급은요, 그냥 마다하지만 그냥 했으면 좋아요. 왜냐면 35%면 어마어마한 보험료예요. 정말 많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